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. 동이라 이런 것보다는요, 지금 보니까 왜 원룸에서 이런 형태들이 좀 보이던데, 원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엘베 내려가지고 보면 뭐 101호, 102호, 103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, 복도식으로. 그러면 요 끝집은 이사를 가시지 마세요. 왜냐면 막집, 끝집 이러거든요. 주택도 똑같아요. 만약에 어떤 집을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집처럼 이 끝, 골목집의 끝집 이런 데가 기억이 나시죠, 본인들? 그러면 이런 끝집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 살림살이가 거기에서 종결, 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재산을 다 털어놓고 온다 하거든요. 지금 아파트에는 만약에 103동이다, 101호, 102호 이렇게 두 동이 서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얘가 끝집이다, 얘가 끝집이다 하진 않습니다. 요거는 예외입니다. 단지 본인들이 뭐 오피스가 됐든 원룸이 되었든 또 아니면은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가 끝에 되어 있든 이럴 때는 그 끝집에는 들어가지 마세요. 두 번째로 안 좋은 거 딱 중간집이라 그럽니다. 옛날에는 왜 방 하나 부엌 하나 전세 놓을 때가 많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방 한 칸에 부엌 있는 데가 있고 방 두 개 부엌이 있는 데가 있고 뭐 1층은 그렇게 전세를 빼는 데가 있었잖아요. 그럴 때 중간집, 복판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두 번째로 안 좋은 거는 복판집. 어쩔 수 없어서 절대 가지 마라, 끝집. 이렇게 가실 때는 살림이 안 된다 이래 보셔야 되거든요. 주택도 똑같이 동일화 됩니다. 요거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그냥 아파트 고르시고 원룸 고르시고 소형으로 고르시던데요. 이러실 때 요 끝집들이 의외로 또 보면 조용하다 해서 끝집 가시는 분 계시고요. 또 바깥에 이 뷰가 좋더라고요. 끝집들이 보니까 그게 속임수입니다. 그러니까 그쪽 들어가면 험한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.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 이런 말은 귀담아 들으세요. 열애의 경우는 있을 거예요. 그러나 그렇게 많은 열애들은 없을 겁니다. 거기 들어가서 손재가 난다든지, 거기 들어가서 애인하고 헤어지게 된다든지, 거기 들어가서 잘했던 사업들이 주춤거려서 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든지, 그래서 내가 허겁지겁 이쪽에 이사를 나오게 된다든지, 제가 만나본 케이스에서는요,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해결해 놨습니다. 시간이 지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아 맞다, 그때 그 끝집이 아 그렇네요,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손재가 났네요, 아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남자친구를 이상한 사람 만나서 정말 제가 스토킹 당해서 도망치듯이 도망 나왔어요,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끝집은 종결을 뜻하고요, 엔드를 뜻하고요, 본인이 하시는 거 끝말자를 뜻합니다. 안 좋다는데 굳이 가시고 싶다 그러면 가셔도 돼요. 뭐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뭐. 그죠? 이런 걸 들을 때는 꼭 귀담아 들으라고 이 얘기합니다. 우리 좋다는 거에도 잘 살지 안 살지 모릅니다. 안 좋다는 거 들어가면서 제발 하지 맙시다. 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.